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4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걸신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아 이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굳건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편집과 진행을 맡은 박근홍이고요. 어, 제 오른쪽에는 어,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우리 걸신 강원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네. 이번에 좀 보셨나요? 아예뭐 국회 방송이 어, 그 전체 채널에서 순위가 가장 역사상 <laughs> 최고로 올랐다는. 어. 국회방송 그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네. 굉장 감동적인 장면, 저는 뭐 베스트만 따는 걸 봤는데, 음. 어. 굉장히 감동적 많은데, <laughs> 옛날에 이 필리 베스트를 다룬 그 고전 훈련 영화가 있어요. 네. 스미스 시 워싱턴에 가다라는 음. 그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흑백 필름 시절의 어,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그야말로 진짜 시골뜨, 정말 착하고 순박한. 아, 일종의 그 하원은 한 명이 그야말로 이제 음모와 그 야합이 판치는 워싱턴 정치판에 들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건 이런 담합에 의해서 이 양당 간의 담합에서 뭔가 통과되려고 하는 악법이 있어서 저도 영화를 본지 오래돼 가지고 뭐 구체적인 그 법안 내용은 생각 안 하는데. 이걸 혼자서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로 이제 저지하는 아어 그렇죠. 영화에서는 저지에 성공했나요?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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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제 흘리온 영화는 또 영을 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저지하는 어 근데 그때 제가 참 굉장히 감동적으로 영화를 봤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가 그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었지만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요원 시절에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는 그런 역사를 몰라서 아 우리나라에 의해서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왜 없을까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봤던 아주 제 어린 제가 젊은 날때 봤던 영화가 기억나는데 아 어, 근데 네, 참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법안을 저지시킬 수가 우리나라는 없더라고 결국은 이 법안을 저지시켜야 되는데 어어그럼면 필리버스터 제도가 왜 있는 거지 원래 필리버스터 제도는 <laughs> 네. 소수의 그 반대를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왜 우리나라에도 화백이라든지 뭐 뭐 백제의 정사함에서의 투표 같은 케이스들을 보면 만, 만장일치의 시스템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명만 반대해도 이제 그렇죠. 통과가 안 되는 거니까 다수의 전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는 그런 의미로서 소수에게 최후의 보루를 어 제공해 준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온전한 필리버스터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실 이제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걸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어,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10년에 이제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에 의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들이 소수당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이게 좀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인데 이 필리버스터는 74년이죠. 74년에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이후에 생겨났고 그러나 반쪽 자리로 안전한 소수가 아니라 정말 소수당에게만 <laughs> 제일야당 정도나 신청 가능한 이런 필리버스터. 아 근데 때문에. 신청 가능한 걸 떠나가지고 이번에 그 필리버스 클리버스트를 중단을 이제 그더주당이 하게 된 것이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다음 회기 때 어. 우선적으로 표결을 하게 돼 있죠. 아. 네. 그럼 뭐 의미가 있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회기 보통은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음.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곳에서는 아, 네. <laughs> 네. 민주적입니다. 아. 원하는 건다할수 있어요. 예, <laughs> 네, 이런 정도의 반대가 극렬한 반대가 한번 있으면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져지지 않았다는 생각들이 네. 있게 되고 그래서 타협안이 제시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전통이죠. 네. 근데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사실 거쳐줘야 되는 건데 이 무작정 이 표결부터 하고 보는 이 나라의 그이 정치 문화 그치, 안에서 표결에서 이놈들을 좀더다 차단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거같아하하하 <laughs> 여튼 뭐그 다음 회기 때 혹시라도 이제 여야가 바뀌면 여야라기보다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치 뭐그러니까 네. 복수해야 돼. 어 네. 진짜 정말 복수는 나의 힘.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야. 어 씨발 우리가 다수당일 때 사대 음. 악보싹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네. 뭔 합의는 씨발 개새끼들하고 무슨 인간이 합의한다는 거야. <웃음> <웃음> 생각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정말 필리버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한 보고 싶다 진짜, 진짜. 진짜. 수, 무슨 수, 얘기를 수, 할까요? 이제 얘기할 수, 내용이 수, 있을까 뭐. 참 궁금하기는 얘기를 네. 할수 있을지 그 새누리당이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미국과 다르게 네. 미국은 참 자유민 자유가 그 최대 확장된 나라인 것처럼 네. 미국은 그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음, 관련된 얘기되기 음, 때문에 맞아.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이 어려운 문제다. 관련된 얘기를 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거든 그게 그 영국은 뭐 처음 시작할 때뭐 무슨 인사말도 뭐 이렇게 아 오늘 참으로 좋은 세익스피어의 말이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면서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경책을 주로 읽는다더가요길잖아 <laughs> 아 이게 아하. 그리고 뭐그 저도 역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어떤 의원은 휠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털다가 네. 배가 고파지니까 아하. 이제 샌드위치를 좀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네. 사람이 답변을 하는 동안 이 사람 샌드위치를 후딱 먹었다. 이런 아, 그 얘기도 있고 사실 뭐 제가 필리버스터 얘기를 먼저 시작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우리 걸신께서 필리버스터 하면 굉장히 잘하시지 않으셨을까? 음. <laughs> 진짜 진짜 길게 얘기하시는 걸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질 사람이 없는 분이다. 아 근데 해당 법안에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된다잖아 우리나라는. 음. 아 그렇군요 또. 예. 그러면 해당 법안에 관련된 음식 이야기, <laughs> 해당 법안 그러니까 테러와 관련된 <laughs> 비상식량 위주가 되겠구만. 요 아, 그렇지 그런 걸로도 <laughs> 비상식량 비상식량의 역사, 음, 비상식량 테러, 테러리스트들의 <laughs> 명리학 분석. 맞아요. <laughs> <laughs> 아, 예. 어. 내가 한달 빈 나덴의 사주를 분석했지. 빈 나덴의 그생년월일지가 밝혀져가지고 음, 음. 빈 나덴의 또 명식 분석뭐야 네. 뭐, 몇시 걸겠네. 아 그리고 윤봉길 의사하고 어, 네. 여기서 윤봉길 의사가 나오는 게좀이상하긴 한데. <laughs> 뭐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니까. 아 맞나요? 요또뭐 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불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원래 테러리즘이라는 말이 우리 말로 하면 공포주의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로베스피에르의 그 공포 정치를 영어로 하면 테러리즘 아 그렇군요인 거고요. 그러니까 공포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가 음. 넓게는 테러리즘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니까. 일본의 네. 공포를 안겨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공포를 정치적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네. 임시 정부가 살아 있음을 <laughs> 만방에 알리신 일이기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구가 동양의 오사마 빈 라덴이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어, 그러게요. 참 그렇네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네. 자이 이런 와중에 뭐나 이미 등장하셨지만 그래도 굳이 소개를 하자면 우리 또 우리 자집사님 음. 자방고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방고도입니다그 네. 윌리버스터 얘기를 <laughs> 네. 뭐 가장 뭐 이슈가 됐던 네. 그 대한민국을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그 방송이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할 때도 뭐 순위 하락에 대해서 예, 아네첫 네. 번째로는 이제 가지생각인는데 네. 걸시라 불러다오 청취율 하락 방지법을 좀 만들어서 아. 음, 음. <laughs> 하락 안 되게 함과 동시에 네. 저희가 방송을 네. 한 (20시간) 연속 방송을 해가지고 네. 방송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송 못 듣게 네. 걸시라 불러다오 필리버스터를 좀 한번 어떨까 아 지금 자방고등님께서 지금 네. 책상을 쾅쾅 치시면서 지금 음, 결별을 터셨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laughs> <laughs> 예. 아또이 박영선 의원이 또 음. 광광 울었다고 음. <laughs> 새로운 또 신조어를 만들어 주셨고 예. 좀 가슴이 예. 좀 아픈데요. 자그 옆에는 또 우리 조정훈 선생이 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거나 역사적인 필리 버스터가 네. 좌절이 되고 그러게요. 그또 어제는 또 역사적인 날이었죠. 음. 어 삼일절이기도 했고 아 그렇네요. 네또또 한편으로는 또 어제는 또 한국의 네, 어, 예. 네. 어, 스트리밍 서비스 아 그렇죠, 그렇죠. 비틀즈가 처음 풀린 그렇죠. 어, 날이 됐습니다. 정말 어, 열광하고 기념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전날 한국 대중막상이 열렸는데 1 3회 한국 음. 대중막상이 열렸는데요. 아, 참 신문에 참안 나오더라고요. 어, 네. 한국 대중음악상을 그 그런 소 얘기가 생각나는데. 네. 그 이제 국악 장르가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그 재즈앤 크로스오버 아, 그렇죠. 예. 그 저는 그 밴드를 처음 들어봤는데 NEQ라는 밴드 그 아, 예. -E 밴드가 아 예. 이번에 또 수상을 예. 했어요. 네, 네. 그분들이 상 받으러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수상 네. 소감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아 이상을 받을 지 몰랐는데 상을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 어제 저희 그 음반 판매된 집계가 된그 <laughs> 네. 미매를 받았는데 저희 앨범을 구매해주신 여덟 분께 감사드리겠다고 <웃음> <웃음> 이분이 수상 소감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덟 네, 장산 앨범이 네. 올해 대중음악상의 재즈 앤크로스오버부으에 수상이 됐고 이분의 그 마지막 마디가 참 신곡을 올렸습니다. 네. 그 앨범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신 뭐 베이스의 누구, 네. 드럼의 누구 이분들과. 여덟 장 판매 수익금을 골고루 나누겠다. 예예. 아. <laughs> 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 그렇죠. 사실 참 아프네요. 예. 시상식에 올라간 주인공이 정말 그 세상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좀이 아픈 현실을 또,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여러분 이거 여덟 분의 이름을 다 호명하려다가 안 했다고 <laughs> 하더군요. <laughs> <laughs> 또그 이십 년 만에 또 레오나르도 네. 디카프리오가 아 그렇죠. 나무주연상을 네. 수상을 했는데 그올라가가지고 시상 소감이 기가 막혔더군요. 도 네. <laughs> 환경 문제에대해서 진짜 자신과 그 아카데미 어 측의 에서에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네. 오직 영서를찍으면서 자신이 심서하게느에던 환경 문제 서도에서해서 정말 진심으로 호소하고 내려가는 아주 멋진 모습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하,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런 거참잘하는것 같아요 딱히 누굴꼬집구는않집지는않는 음. 얘기를 는 얘기를 는데했는데 그런 는참잘하는것 같아요 아그렇습이다이렇게 공사 담구하는 가운데 저희 또 걸치너 분들께서 음식 얘기는 하나도 안오 시작해 가만 보니까 어? 아 그럴까요 장훈이 <laughs> 누 <laughs> <laughs>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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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요, 요새 요새 우리의 시작이 음. 음. 네. 어, 왠지 왜냐면요 저희가 음식 얘기, 음식 팟캐스트라고 음식 얘기만 줄창하면또 그렇죠 재미없지 않습니까 음. 순위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음.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제가 <laughs> 관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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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싫어하는 건다 방지법을 좀만는것도 네. 좋은 것 같아 관광 네. 울면서 자살 방지법 음. 뭐 걸신 게시판 게시판 작성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 많은 걸신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공사 담아하신 가운데 여러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어 슈고니님께서 야 이거는 이거는 바로 우리 자방고도님께 서 한번 소개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분이 평양냉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라고 우리 과거 걸신께서도 맹렬히 시도하셨으나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내신 평양냉면을 직접 만드셨다고 평양냉면이라는 음식을 접한 건 올해 늦 여름쯤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 처음으로 제가 가본 곳은 강남 우레옥이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실망했고 두 번째 우레옥 본점에 방문했을 때 냉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으흠. 집이 서울이 아닌지라 자주 먹고 싶지만 한 달에 두번 정도씩은 방문해서 먹곤 했는데 집에서도 이놈의 평양냉면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 직접 평양냉면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야... 먼저 준비 과정은 평양냉면 관련 서적과 인터넷 기사, 블로그 등 자료를 훑어가지고 아무래도 만들기 쉽지 않은 음식이라 비슷한 맛을 내는 레시피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구글을 검색해보니 우래옥, 평양면옥, 봉피양 등 레시피가 정리된 것이 있었어요. 일단 육수 이게 실제로 그 우레옥 레시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일단 육수 레시피는 그것을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면인데 몇몇 블로거분들은 칼국수 식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비주얼과 식감에서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것이 나올 것이 뻔해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터 생면 파스타를 만들고 싶어 눈여겨보던 필립스 재면기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중고나라에 마침 이게 13만 원에 있어 가지고 샀습니다. 재료는 봉평 메밀가루 1kg, 감자 전분을 처음에 준비했고 육수 재료는 이제 우레옥 레시피대로 소고기 양지, 국간장, 소금 이렇게만 준비했습니다. 고명으로는 이제 배, 동치미 무, 대파 이렇게 준비했고. 이 면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봉평 메밀가루 200g에 감자 전분 100g, 물 100g 정도를 사용해서 제면기에 넣었는데 면발이 뽑혀 나온 걸 보니 성공했나보다 싶었지만 이걸 손으로 들어 올리니까 5 m m 도안 되는 길이로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으흠. 반신반의하면서 살아봤는데 뜻밖의 탄력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전분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군요. 탄력은 있었고 이틀 후 다시 도전을 하기로 하면서 면은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아, 저 세상에서 드셔야 되는데 이거 음, 두 번째 도전은 전분을 이제 감자 전분에서 고구마 전분으로 바꾸고 으흠. 여기에 0.5g 정도의 면 강화제 탄산수소나트륨 네. 요거를 넣습니다. 메밀 125g, 고구마 전분 125g, 동량으로 넣고 탄산수소나트륨을 0.5g, 물을 110g 정도 사용해서 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만는 사진을 같이 올리셨고, 보기에는 뭐 그럴 사이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육수는 이제 물 2리터, 양지 고기 800g, 음. 소금 4g, 간장. 음흠. 근데 이제 요거는 원래는 80ml 정도를 넣을 예정이었다고. 다섯 시간 정도 물에 고기를 삶으면서 육수를 냈는데 물이 증발한 만큼 계속 이제 한 시간 단위로 물을 추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 리터를 맞춰가면서 계속 이제 끓이셨다고 으흠. 끓이고 난 다음에 상온에서 식히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 차갑게 식힌 다음 면보로 이제 이물질과 기름을 걸러낸 다음에 유리병화에 보관했습니다 고명은 이제 삶은 양지를 차갑게 식힌 다음에 썰었고 배는 이제 채를 썰고 동치미 무를 이제 얇게 썰었습니다. 으흠.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엔 유기 그릇을 하나 사서 담고 싶었지만 그냥 스텐 그릇에 담았어요. 스텐 그릇 집에 있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럼요. 이게 네. 면기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우레옥의 배추김치가 들어가지 않아 고명에서 오는 맛은 좀 달랐지만 육수는 확실히 우레옥 스타일입니다. 고기 국물에 국간장이면 비슷한 맛을 내는 걸 확인했어요. 면발은 매끄럽게 잘 빠졌지만 메밀향이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식감은 시파, 시판하는 것보다는 못하... 약간 못 미치지만 뭐 만족할 만한 식감으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동치미를 샀는데 다안 익은 상태의 동치미를 사갖고 신맛이 좀 적었다는 것이 아쉬웠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레옥의 육수보다는 깔끔한 맛이 좀 덜한 것 같았다. 그래도 이제 제법 평양 냉면 같은 맛을 내서 다음번에는 시행착오 없이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쭉 올리셨는데 어, 상당히 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예, 예. 육수 색깔도 뭐 우레옥과 정말 비슷해 보이고 요런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꽝은 아니었다. 이런 네, 이제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중간에 고구마 전분 이런 거 넣은 건좀 어떤가요? 아 그건 뭐 이제 찰기 아무래도 메밀은 이제 찰기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걸 이제 감자에서 고구마 전분으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셨다고 네. 하는데 냉면 선생님도 뭐 음. 많이 만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립스 제밍기로 그아 어... 전분을 쓰지 않고 한단한1그도 쓰지 않고 메밀가루만. 밀가루와 메밀 밀가루 팔대 이로 아 음. 성공,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음. 일단 평균 국민에 좀 전분을 쓰는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음. 어, 쓰지 않고 만든 다시한 그좀 다시 한번 그더 도전해 보시면 음. 어떨지. 음. 하긴 여기에 도전했던 그안모구은 음. 2kg짜리 우리 우리 메밀을 통째로 다다 음. 날렸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근데 그 메밀을 사용해서 면을 뽑는 집들을 가보면 네. 이제 좀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주의 소바집들도 그렇고. 네. 그 을밀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끓는 물까지는 아닌데 이 반죽이라고 하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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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반죽을 물을 사용하는 게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수직 직가방으로 어, 면을 삶는 물 위에서 곧바로 아, 면을 그쵸, 뽑아서 그쵸. 떨어뜨리는 거죠 물 속으로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게 마르는 순간 바로 아. 끊어져 버리는 특성이 아. 있기 때문에.

무모함이 어떻게 또 이런 음.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초면에좀 그렇지만 어떡할 때 용감하다. 일제게 재취자. 아, <laughs> 예, 예. 근데 어 용감하셔서 또어정 멋지시죠. 또 결과를 딱 내시는 음. 거니다이분 이과 출신이신가? 이제 문과하는 이런 <laughs> 연... 용기 있는 <laughs> 자가 미인을 <웃음> 얻고 그습니다 <laughs> <laughs> 과감한 자가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아전어 <laughs> 음. 평행능 다시 한번 또 시도해 보시면은 음. 아마 좀 얻어 오시네요. 근데... 동치미를 샀다고 했는데 네. 동치미 무우만 썼고 동치미 국물은 안쓴것 같아요 육수를 만들었는데 음. 섞어 보시기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음 아마 이제 그 인터넷에서 우레오 어, 평양면 그렇죠. 우레오이나 봉피양은 거의 100% 고기 육수만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아, 아, 어, 한6대4 정도 비율로 섞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어, 동심이를. 어. 어. 옛날 남포면 옥시 그러다가 예, 그렇죠. 음. 아, 어떻게 겨울이 다 지나갔네, 요떡한데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 이것도 우리 자방구도 님께서 한번 또 이게 자꾸 레시피라서 음. 1871번 게시글. 아. 그 아이디가 잘 됐다. 어? 아, 아니. 효연 님인데. 효연님이 네. 올려주신 잘됐다님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효연님이 이제 우리 아이 밥상 문제로 그렇죠 아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아이 밥상 문제로 네. 글을 올려요 하시면서 올해로 결혼 3년 차입니다. 네. 아 아들이 하나 있으시고 네. 네. <laughs> 지금까지 젖을 빼고는 아들과 아내 모두 집에서 아 남자분이 이제 올려주신 건데 네. 밥을 차려 먹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유식을 집에서 직접 모두 하다 보니 벌써 11개월을 먹여 키웠군요. 식재료 모두 직접 구이, 구하거나 키워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미역이 필요할 때는 시골에 가서 미역을 따다 말렸고요. 그래서인지 11개월 동안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너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든지 이 상황에서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장류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된장, 간장. 근데 믿을 만한 곳이 없을까요?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장을 직접 담궈 보려 했는데 그럴 만한 집 환경이 되질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걸신 여러분. 예. 저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장을 요새 집에서 담기가 쉽지 않죠. 대단한 아버지신것 같네요. 예, 예. 그죠. 요근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장 된장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직접 담궈서 보내주시는 된장하고 네. 시판에 되는 된장을 직접 먹어보면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 그 된장 국이나 된장 찌개 같은 걸 끓인 다음에. 네. 한 번에 다안 먹고, 으흠. 이게 남은 다음에 먹어보면, 직접 담은 것과 시판 된장의 맛이 확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판 된장 같은 경우는 두었다 먹을 경우에 된장 맛과 향은 거의 없고, 짠맛밖에 안 남아요. 아,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담은 된장은 두었다 먹어도 그 된장 맛이 여전히 유지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찾은 그나마 네. 찾은 시판 된장 중에 뭐 먹는 거는 천년의 유산 그 전통 된장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전 요거를 이제 사다 먹어 봤는데 저는 뭐이 집과 아무 그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이것이 직접 담은 된장과 가장 그 비슷하고 요리를 해서 먹은다음에 뒀다 먹어도 여느 다른 시판 된장처럼 짠맛만 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더라. 된장 향이 좀 남는다. 된장 향 남고 근데 네. 구수하고 예, 만드는 네. 방, 이거 국산이고 다 재료가. 어 그렇군요. 예예 예. 예, 예.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에 사실은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걸신께서 또 드시는 된장이 또 따로 있죠. 교수님은 된장을 어떻게 드십니까? 어, 사실 이제 그 된장을 집에서 요즘 담그기도 합니다. 이제 매주만 있으면 네. 보통 이제 그 아파트에서도 사실은 집 보면 담글 수 있는 게 된장이기도 한데. 음. 그럼 또그 매주는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이냐? 물론 팔기도 하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 시판 뭐 시골의 집이 뭐 있어서 정말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주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음. 좋겠으나 음. 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그 매주를 구입해야 될 거지. 그런데 음. 예. 사실은 생각보다도 많은 장인들이 지금은 어 된장을 만들고 있고. 어 굉장히 또 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 지방마다, 지역마다, 집집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재료도 콩이냐, 또 밀이냐, 보리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된장들이 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 그런 정말 좀 장인들이 만드는 된장들을 좀 한번 매개를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는 게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그 한때는 이제 양평 쪽에서 만드는 수진원 된장을 아, 네. 예 올해 말인데 좀 수진원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때의 그 된장들을 그 구입해 먹는데. 요즘은 굉장히 된장의 질들이 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100% 안심하고, 어,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보신다면, 음, 요즘 또 된장, 마, 그런 된장을 만드는 곳은 또 만드는 곳 자체를 공개해요. 맞아요. 가서 그러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어, 그러면. 가서 뭐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주말에 드라이브 삼아 음. 아, 가셔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재료로 음. 어, 만드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음. 수 있고 어, 또 자기 또 된장에 또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어, 또그 자기 취향에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된장을 구매해야지 미 아들까 생각합니다. 장훈 같은 경우 된장 은 어떻게? 아, 저는 정해놓고 먹는 건 없고요. 음. 그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해월토장집 같은 이제 된장 명가에 가면 된장을 또 쓰, 거기서 만든 된장을 판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시골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데 갔을 때 담근 된장 파는 곳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면 먹어봤는데 맛있으면 이거 된장 팔아요? 라고 그렇죠 물어보기도 있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가져다 먹는 경우도 많고요.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전주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주시는 된장 갖다 먹는 거죠. 그러면. <laughs> 어머니는 이제 정읍 쪽에서 음. 이렇게 그 모든 식재료들을 이렇게 직거래로 음. 이렇게 대서 드시는 곳이 있는데 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도 같이 음. 가져오실 때도 있고 사실 어제도 음. 집에서 오는 길에 마늘 고추장을 얻어왔습니다. 오. <laughs>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서 먹죠. 음. 저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그 시중에서 비판하는 된장을 사서 반반씩 섞어서 쓸 때가 더 맛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아 파는 거랑, 네. 거랑. 네. 파는 거랑 받아온 거랑 파는 거랑 받아온 거랑 절반씩 섞어서 먹으면 그러면 음, 저는 그게 입에 맞을 때가 더 많았던 음. 것 같아요. 음. 아좀 꽤나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어, 특히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진 관심 분이라면 한세 종류의 된장을 그 셀렉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그때그때 그그종어 그때 음. 된장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음. 블렌딩을 해서 집에서 음. 된장찌개를 끓일 때와 음. 된장국을 끓일 때와 음. 무침을 음. 할 때와 아니면 무슨 양념장을 만들 때와 음. 어 굉장히 각기 다른 맛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음. 어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만 색깔을 띠는 된장이 음. 이제 하나 있으면 집장. 네, 집장이 음. 하나 있으면 그럼 이제 좀 노, 진짜 노란색 진짜 똥색 나는 된장도 <laughs> 하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신기할 이제 좀 색깔이 똑같잖아요 <laughs> 그렇죠? <웃음> 너 하얀 미소, 음. 하얀 미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으면 음식의 색깔을 베리에이션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맛있는 된장으로 향해 가는 길은 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구렁이는 된장 어떻게 먹지? 저는 사실 된장이라는 걸 제가 음. 따로 먹는 음. 경우는 잘 없고 어. 또 마커가 또 그런 시간 별로 안 쓰고 사니까 다만 최근은 그냥, 음. 그냥 일본 된장 사서 그냥 음. 그냥 간단하게 이좀그 그냥 된장국국 아니고 뭐 미소국이라 고 해야 되나 미소시루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걸 간단하게 끓여 먹는 정도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네. 음.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글은 또 우리 잘됐다님 글 우리 또자반고동원님을 음. 호출하는 글이죠. 아이디 잘됐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라고 하시면서 매번 대형마트에 파는 연어 필레를 보고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관련된 요리법을 그렇죠. 하나 말씀드렸더니 확 끌렸어요. 그런데 아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어 필레 횟감용도 아닌데 횟감용이죠. 자식사님이 알려주신 <laughs> 방법으로 먹어도 아무 탈이 없을까요? 기생충 문제가... 때문에 네. 걱정입니다 네네. 가끔 마트에서 필레 연어를 구입한 다음에 냉동 보관해서 다시 해동하고 날 것으로 회로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그렇죠. 괜찮은가요라는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 연어가 이제 대량으로 네. 사서 이한번 먹을 분량으로 잘라서 그렇죠. 잘 비닐로 꽁꽁 묶어서 냉동해 놨다가 해동해서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맛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으흠.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파는 연어 필레는 당연히 횟감으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냥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연어 요리는 이제 그, 그~ 지난번에는 뭐 하여튼 제가 매우 그~ 디테일하게 말씀안 드렸었었는데 그게 그 북유럽 쪽에서 많이 먹는 연어 요리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여튼 마트에 보면은 대부분 그 반쪽 면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덩어리로. 네네. 네. 근데 크기가 보니까 되게 일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은 소금하고 설탕을 이제 동량으로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국적인 향을 내려면 이제 코리앤더, 고수 씨 말린 걸 팔아요. 오, 그 마트에 다 팝니다. 그거. 요즘에 양념이 잘돼 있어서 그거 하고 네. 말씀드렸던 딜 아, 요거를,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믹서기 같은데 넣어, 넣어서 확 갈아가지고 그 껍질이 아닌 살인면 네. 음, 거기에다가 이간 거를 촘촘하게 두껍게 쫙 발라서 랩으로 꽉 쌉니다. 음흠. 그래서 그걸 한두 시간 정도 무거운거로 눌러놓으면 좋아요. 네. 네. 그랬다가 그걸 냉장고에 하루 넣어놔요. 그 다음날 먹을 때 그걸 빼서 랩을 풀고 그 위에 내가 올려놓은 양념을 수돗물로 다 닦아냅니다. 그래서 물기를 잘 이렇게 딱딱 닦고 그 위에 다시 딜만 싹아 뿌려서 이거는 이제 회 잘려 듯이 이제 비스듬하게 싹싹 자르고 네. 그~ 디종 머스타드하고 네. 그다음에 뭐~ 올리브유보다는 집에 있는 그냥 향이 없는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를 좀 넣고 네. 꿀좀 넣고 이거 잘 섞어서 잘른걸 거기에 찍어 먹으면 <놀라>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 나는 연어 요리가 됩니다. 그리 그래, 이거는 뭐 평상시 드신다기보다는 근데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손님 접대용으로 좀 쓰면은 그렇죠. 육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졌습니다. 코리앤더의 씨도 코리앤더 맛이 나나요? 향이 나죠. 음. 아. 사자임 냄새? 음.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 그런 저희가 음 아. 우리 신바의 종님께서 이 우리 또 로지스 씨, 로지스 씨가 계셔서 좀 화제가 있는데 네, 로지스 씨 본점에 다시 <laughs> 그 주방장님이 돌아오셨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본점에 다시 돌아가시면은 원래의 맛을 맛볼 수 있다. 음흥음. 아무래도 그 주방장님께서 어 저희 방송 들으셨나 봐요. 음. 아 뜨거라 하시면서. 음. <laughs> 지점이 아니라 본점으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음. <laughs> 다음으로 우리 먹개비7구님 글을 우리 조장원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죠? 네. 먹개비7구 님께서 네. 최소영 님 네 최소영 선생님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 계시지만 거신님 시즌2도 감사했습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시즌2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초조함에 <laughs> 몸서리를 치며 지내고 있는 거신신도입니다 네. 최소영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시는 레스토랑과 디저트 맛집들을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요 종종 등장하셔서 소개해주시는 만큼 더더욱 귀한 정보로 생각하며 깨알같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laughs> 최근에 아내와 함께 이태원에 있는 카페에서 제법 훌륭한 어, 애프, 애프터눈티 예, 세트를 예, 예.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홍차와 달달한 먹거리들을 곁들여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다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디저트 여왕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최선생님께서 출연하신다면 애프터눈티 세트 맛집 추천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올려주셨네 그래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 허전함을 채워주는 간식과 티타임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셨네요 출신으로 걸신님 건강과 앞두신 스케줄을 생각할 때 휴식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불안과 초조가 큰데요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간 소개해 주신 음식들과 맛집이 적지 않은 만큼 마음 편히 휴식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꾸준히 성취하고 있는 맛있는 라디오를 걸신 외전 삼아서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라고 건강하시라고 아유, 어, 기원해 주셨습니다. 어, 맛있는 라디오로 외주로 생각했다. 그렇죠. 그쪽에서는 저희를 외주로 생각이죠. <laughs> <laughs> 신경도 안 쓰입니다. <쓰십니까? 웃음> 네. <laughs> 근데 아니 사실은 저는 이거 조장 선생님께 부탁드린 게 왠지 홍차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 저는 사실 홍차 중에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홍차. 아 그렇군요. 왜요? <laughs> 저는 원래 이제 보이차를 한 동안 아. 오랫동안 힘취해서 아. 마셨었고. 그리고 녹차도 좀 네. 마셨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홍차 쪽 홍차는 참, 별로다 참잘 모르겠어요. 찬잎은 결국 똑같은 찬그 똑같은 잎인데 사실 또이홍 네. 애프터는 티 세트니까 디저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태원하면 생각나는 그 디저트 제일 그 맛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맛집이 그 타르틴이라고 음. 그 타르트 파는 근데 그 집은 제가 생각에 너무 비싸요. 음. 너무 가격대 성능비가 너무 떨어진다. 음. 그 점에서 좀 추천드리기 좀 그렇고 음. 우리 자원곤 언니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그 애프터눈티 세트라는 그 어떤 형태를 개인적으로 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차는 좀 좋아하는데,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특별히 지금 추천할 만한 집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그 상식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애프터눈티 세트라는 게 공식이 있습니다. 아 네. 대부분 가면 이제 삼단으로 된 네. 육을 갖고 오는데 일 네. 단이나 삼 단에 올라가는 그 음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 일 단에는 이제 샌드위치류가 오호. 대부분 올라가고. 2 단에는 뭐 스콘이라든지 아. 마들렌, 네. 그런 마카롱이라든지 아. 마카롱 3 단에 올라가 3단에? 3단에 이게 3단에 공식입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걸신께서는 별로 이런 거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여쭤봐도 크게 네. <laughs> 특히 좋아서 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희 <웃음> <웃음>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 가지고 <laughs> 정의와 국회의장 수준의 반응인지 <laughs> <지금. 웃음> 아, <저>? 열심히 해. <laughs> 팔자 안 아파? <웃음> <웃음> 화를, 기저, 화를 제가 지금 하십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얄짤없이 초선생이 오시면은 이걸로 특집을 좀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우리 우리 아참 우리 1886번이 계시글인데요. 어닉008 님이 와인, 와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하고 터키 와인을 질문 주셨는데요. 근홍 씨가 이건 누구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인 말라가에 거주하고 있는 거신 팬입니다. 아또 스페인에 계시네요. 예전에 강원 선생님께서 와인 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혹시 터키 와인도 접할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터키 와인이 생산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왜냐면 일단 터키는 이슬람 지역이고 네. 아, 그렇네요. 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특히 그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흑해 주변 지역. 네. 흑해 주변 지역이 사실상 이제 와인의 발상지다라는 것은 지금 거의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음. 조지아죠. 네, 이제 네. 그루지아죠. 네. 예. 그루지아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루지아 같은 데서는 이제 다시 자, 자신들의 진짜 정말 가장 그 오리지널 전통을 다시 되살려서 어 와인들을 출하하고 있고요. 다음에 레바논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레바논의 이제 와인도 제가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도 와인을 생산합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기후대나 본다면 터키에서도 와인을 평가 어, 그 조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음, 경제적 조건은 충분히 가능한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과연 저는 아직까지 터키 와인은 본 적은 없는 거군요. 여기 설명을 해주시긴 했네요. 그 에게 근처에마니사는 지역에 이게 유, 유셀이라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YU YUCL 이라는 와이너리에서 이제 오가닉 와인 그 사티피 사 TP라는 브랜드로 주변 호텔, 호텔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터키 하여튼 종교적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뭐 외국인용으로 뭐 있는 건지. 근데 뭐 인도네시아도 뭐 최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들은 그 글렌피딕 위스키 수입 1위 나라거든요. 아, 네. <laughs> <laughs> 런 이제 발리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 네, 음.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이분이 저도 이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셨는데 한국의 네. 선생님인지 경험 있으시니까 와인바를 운영하시면서 알게 된 기본적인 유통이나 음. 수입 경로. 어떻게 되느냐 알고 계시면 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음. 어 이거 이 장사의 어떤 노하우를? 음. 아 글쎄요. 그 사실은 이제 그이술 대한민국에서 술에 관한 한 법령은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아 어, 굉장히 이제 그 엄격한 주세법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똑같은 술이 다두종류인가는 아시죠? 음. 어, 가, 어, 가정용과 업소용. 아, 가정용과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한 달에 병 색깔도 다르게 그 그렇죠. 내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와인같이 다 품종 소량 음. 그 주류 같은 경우는 참 수입해서 참그 유통하기가 참 굉장히 까다롭고 음. 참손 많이 타는데 비해서 음. 아 별로 이렇게 참 영업적으로는 음. 아, 굉장히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음.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은 와인은 이제 주로 소규모 이제 수입상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 술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허가를, 주류 수입 허가 어, 주류 사실. 수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와인 술, 그 수입상들이 역시 이제 도매 허가가 있는 도매점을 통해서 유통업자를 통해서 역시 그 술을 취급할 수 있는 어 주류 그 허가권을 가진 업소에게 음. 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음. <laughs> 이게 이제 막이 시장이 좀 룰이 많이 무너졌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어, 수입상이 직접 어, 이제 그 아, 어, 소매상에 공급하기도 하고 어.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신세계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 큰 이제 대형 그 유통업체 소매,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음. 아, 이제 이또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아. 그래서 이들이 판매하는 소매가가 도매 가격보다 더 낮은. 이쪽은 엄청난 대자본이 있기 때문에 입도 선매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 테스코 와인이라고 해서 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재배지 자체를 사들여 가지고 아. 어 사실 퀄리티로만 보면 어,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격 대비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럼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얘기겠죠. 어 그러는 이제 그 어, 굉장히 이제 좀 법도 질 수도 없는 어, 그건 좀 약간 난장판이 된게 아~ 어, 이 와인 지금 그 유통 그~ 예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음. 그래서 뭐뭘 아시고 싶은지 궁금한데 음. 근데 뭐 혹시 와인을 수입하고 싶으시다면 포기하셔라. <laughs> 어, 아 어, 사실 이 와인을 수입해서 음~, 음 그렇게 그 재미를,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을 찾는다. 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수입 자체가 굉장히 영세한 자본과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와인을 네. 그, 어, 일반 소비자들한테 알리기까지 너무 사실상 그 제한 한계가 너무 많다. 어. 물론 이제 뭐 몬테 알파 같은 정말 뭐 한국 시장에서만 가능한 신데렐라 와인들이 있을 수 있죠. 국민 와인. 네, 국민 와인들이 있습니다. <laughs> 그1 8 6 5 같은 거. 어, 이름도 여기 쉽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영업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음, 그런 그런 가격도 싸고 어, 이런 아주 극한적인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어, 그런 아직까지 와인에 대해서 뭐 전혀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없을 때, 아, 어, 그냥 가능했던 어, 그런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뭐, 뭐온 아까도 말했지만 뭐 그루지아 와인까지도 수입되고 있는 이, 시, 이 상황에서 세상 그런 소규모의 수입으로 뭔가를 참 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대한민국은 별로 좋지 않은 나라다. 음. 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취급을 하셨던 레바논의 와인은 네. 그샤도 무샤르라고 하는 음. 그 평화의 와인이라고 불린 와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권의 아하. 대립 속에서 이제 중간지대의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을 같이 갖고 있는 레바논은 네.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었지만 네. 예전에 이제 끊임없는 폭격의 대상이기도 네. 했고 실제로 이샤도 무샤르를 운영하시는 분이 포도나무밭을 폭격 때문에 가라엎은 게몇 번이라고 하니까 <laughs>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고난 끝에 만들어진 어,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와인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세기 그 이후에 사실상 금지가 되었었고요. 이제 그 그래도 국영 기업이 몇개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음, 이수출용 네, 터키가 아, 뭐. 워낙에 포도의 원산지처럼도 네. 포도원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의 네. 첫 기록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네. 또 히타이트 족들이 또 과거에 이제 와인의 그 발상 민족으로 네. 여겨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 쪽에 네. 이제 뭐 카바클리데레 같은 와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근데 뭐 저도 구경도 못 해본 형제의 나인데스구경좀 아, 힘드네요. 사실 뭐 수출용으로 이돈 앞에서는 진짜 저희 어떤 예전에 블로그에서 봤는데 자기가 먹어본 최고의 스테이크 집은 그 인도뭄바이에 있었다고 음. 최고의 스테이크 집은 음. 그러니까가격대 성능비로 최고는 최고의 집은 그러니까뭄바이나 있었다고 아무도 안 먹는 그곳에서 아, 은근히 그쪽에 되게 많대요 음.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그 스테이크 집이 그래서 역시 돈 앞에서는 자뭐 정말 뭐 종교고 뭐고 음... 없다라는 걸 음...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또이 게시판 지분에 지금 한 (5분의 3)/(오 분의 삼) 정도를 차지하고 계시는 라마와 종마님이어 아래 이태원 카페 글을 읽고 부러워 온몸을 트위스팅 하다가 브랜드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지금 라마와 종마님이 항상 불어 죽겠는데 <laughs> 프랑스 가시고 이번에 뭐 하와이 가시려다 못 가셨지만 어 지방살이 걸신 아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걸신토는 어떠십니까라는 얘기를 좀 남겨주셨네요. 음. 저도 서울 기준에서는 지방살입니다라고 하면서 음. 지방 사시는 분을 상대로 서울의 맛집을 한번 도는 거 어떠냐라는 제안 한번 해주셨습니다. 어그 재밌네요. 네. 한번 할까요? 음. 어, 서울의 이건... 맛집이 제일 많잖아요 사실. <웃음> 네. <웃음> 어 이거 숙소만 어떻게 잘 잡는다면 사실 숙소도 뭐. 널렸습니다 요새. 널렸죠 뭐 사실. 여기 이렇게... 어때부터 시작? 그렇죠. <laughs> 네. 아니면 홍대 쪽에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긴 네. 그 뭐죠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이런 거 네. 그런 데서 아예 전세 내고 한번. 근데 네, 좋죠 이동거리가 짧다 보니 아마 네. 술들 엄청 드실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뭐 사실 그러니까 운전할 필요도 없고 <laughs> 그러니까요 네. 어 이거 정말 좀 땡기는데요 음. 이거 한번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글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1890번 글을 우리 마지막으로 조장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나스님의 네. 글이십니다 아 어, 우선 먼저 종만님의 귀환을 반겨 드린다고 네. 네. 그 부산 사람이라면 롯데자이언트 팀에 친구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laughs> 어, 제 브랄 친구도 롯데에서 선수 뛰다가 아. 코치로 전향을 했고 지금은 창원에 코치로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으로 전지훈련 오면 비행기 마일리지에서 꼭 만나고 오는데 마지막 훈련을 LA 근교에서 하기에 올해도 만나고 왔네요 그래서 하필 이번에는 일이 고요 저녁을 같이 못 먹었는데 어, 시간이 남아서 LA에 있는 리틀 도쿄에 리틀 도쿄에 들리셨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아이들 네. 그, 그, 건담 프라모델 덕인가봐요 아이들이. 아, 애들은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 프라모델도 네. 사줄 겸 들렀는데 어 e 프로 주변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보니 이게 아마 이제 미국의 아, 앱인가 봐요. 인것 앱인 네. 같죠. 네. 의 생활 정보지. 생활 정보지. 아, 음. 아, 네. 옐로 우 페이지 아 음, 제일 많이 봅니다 어, 어. 어, 도쿠시마식 라멘을 하는 메노라는 집이 있다고 해서 들려봤습니다 어흠. 소유 미소 돈코츠 시오바다 등을 시오바타 등을 먹어봤는데. 음~ 어, 이 도쿠시마 라멘이 어떻게 다 틀린가 궁금해서 먹어봤습니다 무지진한 돼지 육수에다 가는 소면으로 했더구만요라고 자반 패러디라고 써있는데 네. 뭐. 네. 네. 했더구만요 실, 말투를 음. 그대로 따라서 하셨구만요 아, <laughs> 하셨습니다 음. 위키를 찾아보니 돼지를 열여덟 시간 이상 구아서 육수를 낸 다음 면을 넣고 삼겹살도 넣고 차슈도 넣고 개인적으로 간장을 탄 깔끔하지 않은 헤비기한 돼지국밥 맛이었는데 거신께서도이 라면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마님께 여쭈고 싶은 건이 라면이 일본 내에서도 보편적인 스타일인지 아니면 새로 뜨는 트렌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종마님 이또 여기 놓치지 않으시죠? <laughs> 아주 세세하게 답변 남겨주셨는데, 음. 어, 사실 뭐 모양이나 어떤 그 방식으로 봐서는 하카다 라면 뭐그 느낌인데요. 선생님 도쿠시마 라면이라는 걸 혹시 드셔보셨어요? 도쿠시마 라면이 뭐 생긴 거는 그냥 돈코츠 네, 세면에 그그 네, 육수면은 도쿠시마현에서 유명해진 뭐 라면 스타일인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굉장히 진한 국물이어서 한국 사람 입맛에 특히 잘 맞다고들 음. 음, 얘기를 음. 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어뭐 뭔가 미소가 좀 들어간가가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 네. 음, 상으로는 이 분이 올리신 그 메뉴를 보니까 그 일본 라면집의 삼총사 메뉴를 음. 일본 라면 교자 가라게. 그렇죠. 삼총사를 드셨구만요. 음. 음. 어, 이 종만님께서도 딱히 도쿠시마 라면에 대해서는 음. 얘기가 없으시고 다만 어, 작년부터 그 미슐랭 가이드에서 그 올해 최초로 이제 그 라면집에 음. 별 하나 줬다고. 맞아요. 그 얘기가 돼 있네요. 네. 어, 그렇습니다. 아튼 도쿠시마 라면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으신 거 봐서는 음. 아저는 신세계였다 음. 신세계를 소개해 주셔서 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이걸 또 미국에서 <laughs> 이걸 또 보셨더니 참 이거 음. 참 재밌네요 음. 이렇게 참 많은 분들께서 또글 남겨셨고요 주어 우리 자방오선님 뭐 마지막 아니 아니 뭐예 아닙니다 글 앞으로 많이 올려주시고 네. 저희든 하튼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글들을 네. 하나하나 그렇죠. 꼼꼼히 다 읽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정말 요즘 굉장히 글 많이 올려주고 그러셔서 음. 어 정말 보는 맛이 있어요. 음. 어 게시판 글 외에도 음.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걸신이라 불러다 시즌 2에 음. 대해서 뭔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나 음. 뭔가 또 물어보고 싶은 따로 음. 은밀하게 물어보시고 싶은, <laughs> 싶은 사항 있으시면은 뭐 정력에 좋은 음식 뭐 있냐 이런 거 <laughs> 아, 이건 굳이 은밀히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음. 하 여튼 이런 게 있으시면은 g u l s h i n t o u r 음. 걸신 투어 지메일 gmail .com, gmail.com으로 예, 네, 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 성 김성일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딴지마켓 4번 타자 비에논 선수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이 선수 이미 비그린 2스리 샴푸와 이 비그린 바디 케어 시리즈로 홈런 두 개를 때렸는데요. 아이번엔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 세제입니다. 맘메이드 주방 세제. 아 얘는 이 선수 정말 한결 같은 선수네요. 아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과 인공 향을 배제한 이 자연 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 이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 갑니다 옴논. 두말하면 입 아픈 빅그린의 기술력으로 만든 주방 세제 만 메이드 피부에 닿는 모든 것 이제 빅그린에 맡겨주세요. 벌써 플레이버스터가 끝났나 벌써 끝났죠 자 저희가 그 녹음을 하고 있는 순간. 네.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마지막으로 아 낮에 하는 거그하거 그 봤는데 이분이 그 오늘 0 7시 01분에 시작하셔가지고 네. 거의 12시간 넘게 오. 하시고 끝나고 그 테러방지법이 제정한 국회 통과됐다 방금 네. 이런 기사가 막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그 어, <laughs> 노무현 정부 때도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님, 그때 네. 목이 매시네요 지금 이 법의 주체가 이종걸 의원이었죠. 아.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테러 방지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아,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할 얘기가 많았을 것으로 당시에는 그 열린우리당의 열린 당 대표였던 신기남 의원이 반대했어요 예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원리가 작동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예뭐 네. 지금의 테러 방지법하고 좀 비교할 수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네네. 예를 들어 뭐 지금 테러 방지법 인공감시관한명 두는 거.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는 더 다른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차단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과 동일한 법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전화기부터 일단 다 아이폰으로 일 바꾸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제 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각각께서 강조하시는 네. 여러 가지 일중의 그 일자리 창조는 열나 많이 됐다. 아. 이게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aughs> 국정원에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아 네, 이걸전 국민을 다 테러 방지하면은 려 기존 인원은 안 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전라도 쪽은 안 쓰실 것 같은데, 네. 에휴, 하여튼 아이 비극, 이 비극을 <laughs> 쓰면 들어가게? <laughs> 아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laughs> 하여튼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어, 난장을 펴보는 것도 한번 아, 예. 그러게요. 제 운세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거신께서 봐주신 운세로는 제가 연말에 크게 이름을 떨칠 떨시... 그런 <laughs> <laughs> 좋은 거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유명해지는 방법 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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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에 취직한 낙커 네. 이런 걸로 <laughs> 그렇죠. 인디신네 <인드 씨네. 웃음> 적화된 인디신의 네. 어떤 올바른 음. <laughs> 무슨 정말 개소리를 하는 건지 조정원 생 준비 되셨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아참 뭔가 답답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밥이 넘어간 밥이고 보고 이게 넘어가겠습니까만 음. 그래도 힘내서 우리 또 힘을 내야 또 저희가 이 시국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음. 네. 그러면서 또 우리 항상 제철 음식이나 또 제철의 어떤 제대로 되는 어떤 식재료를 소개해주시는 조장훈의 음식의 순간 시간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항상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음식의 순간에서 제철 음식을 다룬 건두달 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2월달에는 제가 또 후쿠시, 아, 그렇죠? 후쿠오카, 후쿠시마, 후쿠시마 만들었는데. 그러죠. 네. 후쿠오카 얘기를 해서서. 사실 3월달에 뭐 제철인 음식들이 많죠. 아 그렇죠. 예, 네, 겨울에서 뭐딱 봄이 되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봄나물들이 막 올라올 때기 때문에 네. 뭐, 뭐 봄동, 뭐 냉이, 달래 뭐부터 시작해서 네. 온갖 봄나물들을 맛을 볼수 있는 철이고요. 또 어, 경칩이 지난 해일이 되면 네. 지난 첫 번째 해일날 선농단의 제를 지내고 또 소를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끓였던 어, 설렁탕의 <laughs>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경에 네. 그 3, 4월이었던 것 같아요. 3, 4월 지나가는 즈음에 어, 2000년대 한 중반쯤에 동학을 가지고 소설을 써보겠다고 아그 최재우의 동학의 동학의 발상지였던 경주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지, 접이 만들어졌던 진주. 그쵸. 그리고 이제 최초의 봉기가 있었던 어, 장성과 부안의 어, 에, 에, 저기 고창의 고부 아 고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안의 백산 뭐 이렇게 쭉그 남부 지역을 어, 거의 한 15일 정도 일정으로 돌았던 적인데요 네. 그때 이제 돌면서 <laughs> 인상적인 풍경들을 몇 가지 봤어요 네. 그 인상적인 풍경들 중에 하나는 이제 보리싹이 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대지 위에 네. 그 보리싹들은 이제 지푸라기를 덮어놓잖아요. 음. 그 지푸라기를 덮어놓은 사이 사이로 이제 보리싹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그 지푸라기들을 걷어내서 이제 빛을 받게 하는데 어 그에 따라서 4월까지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지고 보리싹들이 다 얼어가지고 보리싹들이 다 노래져 있는 바람에 농민들의 시름이 걱정되던 <laughs>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보리싹을 어, 우리가 음식 재료로 쓰는 경우가 뭐~ 그렇게 일상 일반적이진 않죠 한식에서는 어. 뭐~ 싹 많이 뭐~ 그런데 하여튼 서양에서는 네. 네. 아, 네. 요 보리를 삶아가지고 네, 네. 샐러드에 넣어서 많이 먹습니다. 네.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보리싹은 경칩에는 보리싹 점을 점이요? 네, 보리싹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점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한해를 시작하면서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싹의 성장 상태를 보아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음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칩이니까 딱 이무렵이죠. 이제 이무렵에 보리싹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되게 이제 우수와 춘분 사이의 절기에서 이제 이 점이 어, 한해의 농사를 점치는데 가장 정확한 점 중의 하나다라고들 음. 어, 이야기합니다. 점이랑 이건 뭐 예측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이철에는 사실 정말 그이 보리싹을 가지고 하는. 음식을 짓는 것도 참 죄스러운 일이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리싹을 헤쳐버리면. 그뭐 어떻게. 기억나. 어 보리가 날 때까지 보리고개를 음. 넘겨서 네. 이제 간신히 생계를 음. 유지해갔던 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계를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진짜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파서 네. 먹는 건데 그럼 완전. 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보리싹이. 어~ 굉장히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아또 정력에도 좋다는 얘기가 아 있어서 <laughs> 또 그~ 이~ 보리싹만 떼다가 음식 나물을 무쳐먹던 양반네들도 있었다는 아걸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참 비극적인 일이기도 그러게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 누군가를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한 미식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식재료는 다시 바다로 갈까 합니다. 아 바다로 음, 바다로 갈까. 해서 이철에 3월에 제철이 되는 음식들 중에 일단 첫 번째로 칠만한 음식은 바지락입니다. 바지락 아 정말 바지락은 국민조개 아닌가요? 서민조개. 네. 서민조개죠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바지락죽으로 유명한 이제 부안에 가면 봄에 이제 이 바지락죽하고 또 이제 그 조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백합 죽을 아, 아주에 팝니다. 감자는꼭 바지락 죽을 먼저 먹어요. <laughs> 응, 바지락 죽은 뭐, 너무 맛있다 그래요. 정말 진한 맛이고. 응. 그다음에 이제 백합 죽을 먹으면 앞에 거는 다 있고. <laughs> 아니 어떻게 죽에서 이런 맛이 나지? <laughs> 그래서 아, 정말 그때 제가 물론 가격도 물론 백합 죽이 훨씬 비싸죠. 백합죽 앞에서 작아지는 바지락죽인데,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바지락죽이야말로, 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질리지 않은 어, 생존과 기쁨을 줬던 저 조개 아니겠습니까? 음, 음, 음. 어, 가장 토속적이며 어쩌면 우리 서남해안의내던그 민초들의 삶을 상징하는 조개이기도 하죠. 아. 김밥 전국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조개. <laughs> 네. 네. 요새 요새 사람들은 바지락을 칼국수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칼국수 집 가면 이제 그거 까느라고 <laughs> 이제 정신이 없는 집들이 있죠. 근데 이제 바지락은 특히나 이 조혈 작용에 도움이 되고 음.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아 피만 들는데 네. 네. 맛의 진함에 비해서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고. 오. 간 건강에 도움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아... 꼭 먹어야 하는 아...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바지락을 많이들 이제 칼국수에 넣어서 드시는데 네네. 이제 바지락으로 하... 생각나는 음식 어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바지락 칼국수는 항상 불만이에요. 음. 그 이게 바지락 칼국수는 이게 조개 맛이 나는지 안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음. 그냥 그래서 그래도 칼국수 빼고는 뭐 된장찌개 정도? 그렇죠 바지락 된장찌개. 네. 음. 정말 김밥천국에서 나오는 바지락 <laughs> 된장찌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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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이제 순두부에도 가끔 섞여 나오는 음. 그 정도밖에 사실은 뭐 저는 음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지락을 가지고 술찜을 어, 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오. 그 사실 그 바지락 칼국수집 우리나라에 있는 네. 한그릇에 만 6,000원 정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 중국산 수입아 일단 이게 중국산은 상당히 커요. 바지락 다마가 음, <laughs> 큽니다. 아 이게 음. 국산은 좀 작고. 네. 근데그뭐 상관없어요. 맛은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음. 사 가지고 와서 하여튼 그 국물을 물은 한 방울도 넣지 말고 예. 정종만 부어 가지고 정종. 예. 아 정말 그 진하고 바지락의 향이 아주 그냥 후끈 올라오는 음. 매우 같은 그 맛있는. 사실 바지락 술찜 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 예. 맞습니다. 바지락을 이렇게 술찜을 하거나 바지락 찜을 하거나 네. 했을 때 좋은 점은 된장찌개에 넣으면 사실 된장 맛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바지락의 그 맑은 맛보다는 진한 맛을 위주로 음... 느끼게 되는데 네. 사실 바지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맑은 맛을 느껴보는 것도 참 괜찮은 방식입니다 자체도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이처럼 바지락이 정말 제철이니까 네. 좋은 바지락을 사셔서 다른거 없이 음. 부추만 넣고 음. 바지락 부추국을 한번 끓여 보시면 정말 바지락의 풍미를 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쉬워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고 또한 가지는 보통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 오, 때 네. 이제 네. 바지락을 쓰지 않고 원래 모시조개를 많이 쓰죠. 모시조개를 으흠. 많이 쓰는데 바지락을 넣으셔도 바지락이 워낙에 맛이 또 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바지락으로 봉골레 파스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바지락에 서양 음식은 왠지에 잘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오 그렇군요. 그리 요새는 이제 서해안 갯벌 체험들이 많잖아요. 음.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뭐 가시게 된다면 네. 이제 갯벌에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어 여기까지 오는 가슴까지 오는 장화 신고 음. 아하. 어 들어가서 호미 하나 들고 호미 하나 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캐 와서 먹으면 아이들도 또그 자연으로부터 네. 이 식재료를 체취하는 경험들을 또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참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지락이 또 이게, 이게 좀 이제 흙이나 모래가 좀 많이 씹잖아요. 그렇죠. 해감 해감이 중요합니다. 않아서. 해감을 잘해야죠. 네. 해감 중요하죠. 특히 또이 모래 같은 거 씹으면은 음. 어머님들이 이제 당장 뱉으라고 음. 원래 잘안 먹이죠. 그러니까 그 모래를 모래나 이런 거 먹으면은. 남성 성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성찰들이 <laughs> <속설들이> 있어서 <laughs> 음. 이, 이 조개 자체를 아예 못 먹게 하는 집도 있는데 음. 이 바지락 같은 거는 그말 나온 김에 해감을 하실 때그 네. 조개류를 네. 큰그 볼에다가 네. 담고 이제 소금을 네. 왕창 집어넣고 네. 바닷물처럼 짤 정도로 소금을 넣고 네. 이제 해감을 이제 어둡게 한 다음에 해감을 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감을 해보니까 네. 해감이 100%안 돼요. 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볼에다가 조개를 막바로 넣지 마시고 채반에다가 네. 체반, 네. 채반에다가 조개를 넣은 상태에서 그 채반채 볼에, 그 볼에 넣으셔야 돼요. 음. 어, 네. 왜냐하면 그냥 이 볼에다가 조개를 넣고 해감을 하면 얘가 뱉기도 하지만 아, 사실 먹어 이놈 아, 음. 뱉다 면 근데 채반에다가 한번 해서 하면 음. 빠지기 때문에 뭐. 이놈이 먹을래도 먹을 게 없어. 아 네. 어둡게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저 같은 쇠를 네. 하나 넣어두시면 해감 네. 이확실히더 좋습니다. 어, 쇠를 음. 쇠를 넣어두시면 수저 같은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음. 그리고 해감은 뭐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면 뭐한두 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laughs> 저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 절대 안 해야죠. 됩니다. 하룻밤 해야지 자기 전에 해놓고 자야 돼요. 음. 그래야 이게 충분히 빠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크흐. 이 채반만 막으로싹 들면 네. 이 조개가 딸려 나오고 네. 그 아래 이제 모래가 가라앉는걸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도 중요합니다. 아. 민물에 담그는 순간 꽉 닫고 아, 네. 아, 안 열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민물에 담그시면 안 돼요. 죽으니까. 네, 네. 네. 음. 농도를 제대로 맞춰서 담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식초를 넣는 방법도 음. 있습니다. 오, 네. 네. 식초를 넣으면 또 열어주는. 음. 어,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선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하. 과도하게 이제 알이 탱글탱글해지거나 뭐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음, 수 있죠. 음.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그렇게 해서 아침나절까지 놔둔 다음에 고무장갑으로 빡빡 씻어야죠. 음.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거치셔서 맑은 바지락 부추국을 한번 끓여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역시 민초 음식답게 손이 많이 가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어, 간잼입니다 간잼이 아~ 예 네. 어, 간잼이를 어~ 많이들 이렇게 가오리의 방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사실 간제미는 어민들에게는 가오리와 어면이 다른 생선. 어 다른가요? 네, 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가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들 가오리 새끼를 간제미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는데, 네. 어, 간제미는 성체가 됐을 때 우리가 흔히 가오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작다고들 네. 어민들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반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그 생선으로 홍어. 간재미 가오리, 으흠. 이거 세 개를 좀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 아, 네 아, 근데 이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음. 음. 들어가면 저도 이늘그 책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듣으면 까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음. 예를 들어서 어, 전북 지역에서는 우리 이 조장훈 선수의 고향인 이 전북 지역에서는 홍어를 간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 전북일 때에서는 간잼이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어. 경향이 있죠. 음. 그리고 그데 그래 이제 이그 간잼이라는 말 자체가 또그 가오리의 방언이 다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그 어,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어떤 사람은 한재민은 또 가오리하고 홍의 가운데다. 음, 어, 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오리나 홍어나 간전면 전부 다다 이제 홍어목이에요. 불루법이야 홍어목인데 이 가오리 종류가 많아요. 음. 어, 다섯 가지 정도가 어, 있다고. 크게 하네요. 이제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뭐알 필요는 없고. 음. 그래서 이제 뭐흰그흰 가오리, 노란 가오리, 뭐 상어 가오리, 상어 가오리. 음~ 아~ 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노 노란 그중에서 노랑 그 가오리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에 음. 따라서는 노랑 간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음. 음~ 근데 특히 이제 그~ 음~ 아~ 우리가 간잼이라고 부르는 어~ 부르는 게 이제 이간제이 가오리를 간재미 또 강개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 어, 강재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근데 어래 이제 그이 가오리라는 말은 어아 간재미라는 말은 이제 서해안 중부권역 근데 위로는 음. 인천에서 이제 충남 당진 보령까지 이르는 말인데요. 1번 가오리 전체를 아우르는 이 인천에서 거기까지의 방언 으로그데 어, 음. 특히 그 중에서도 노랑가오리하고 상어가오리를 어, 간잽이라고 어, 부릅니다. 그래서 이왜 그러냐면 이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간 재미를 홍하고 가을이에 중간 종 정도로 이해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 틀린 말도 아니다 이요 생긴 형태를 보면, 생긴 모습으로 보면. 어, 크기나 형태를 보면 주로 이제 이 주둥이 모양으로 이렇게 음.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 목탁 가오리나 전기 가오리는 오 전기 가아이 어, 주둥이 부분이 둥글순 둥글하죠. 둥글, 공은 뾰족하죠 예 그런데 네. 음. 이제 노랑 가오리나 상어 가오리는 이제 이 중간에 형태 약간 음. 모가 나는 정도 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봐야 될, 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근데 그중 이 가오리 종류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노랑 요 지역에서는 이제 노랑 가오리하고 상어 가오리를 음. 주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두 종류가 이제 특히 따로 간잼미 라고 음. 가장 대중적으로 불리게 되고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간잼미 무침을 내세웠기 때문에 음. 이제 이간잼미가 마치 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음. 음, 그렇게 또 느껴질 수 밖에 없었는데 보통 이때에 그 이제 이 충남 남쪽 지역에서 말하는 간잼미는 주로 이제 이 상어가오리 음.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홍어도요 그냥 통상적인 홍어를 그냥 또 가가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게 또 홍어를 또 구분합니다. 홍어와 참홍어로. 음. 어. 그렇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음, 그 아리까리하고 이렇게 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홍어라고 먹은 죽에서는 사실은 그~ 가오리 어, 가능성도, 가능성도 많다라는 그렇죠. <laughs>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어~ 그~ 이제 이런 이제 그~ 간 재미들은 가오리들은 어~ 아무래도 이제 홍어처럼 두툼한 어떤 그런 그~ 그 회를 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고 얇기 때문에 아, 네. 납해가지고 예, 주로 이제 이제 무침으로 <laughs> 어, 먹죠. 물론 노란가오리는 음, 사람 키만한 것도, 어, 키만한 것도 있어요. 있어요. 음, 음. 음. 그런 건뭐 거의 보기 힘들고요. 요즘은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해먹는 방식도 음, 찜이나 홍어찜이나 이런 무침처럼 이렇게 찜과 무침으로 먹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꽤 오랫동안 그렇게 그~ 남 어~ 헷갈리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음. 남게 된 거죠 음. 근데 실제로 그~ 홍어 같은 경우는요 막 붉을 홍자를 쓰기도 하고 넓을 홍자를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옛날에 문헌에서는 그~ 함경남도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부산 끝어서 음. 이렇게 이~ 동해 남해 서해안 모두에 잡에서다 잡혔어요. 음. 그게 되면 더 이제 음. 이~ 그~ 혼란을 어, 사실상 가중시켰던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걸 따로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이제 홍어의 본바닥인 음. 이제 서남해 안에서는 이제 따로 그~ 하나를 불게 해서 이제 음. 참 홍어를 음. 신설한 거죠. 그러니까 음. 어. 음 이게 실제로 이제 퍼져 있는 속설과 음. 심지어 학계의 정설이 일치하지 않는 않을 정도로 음, 혼란한 논의가 있는 영역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옛날에 이 홍어가 작은 홍어죠 물론 음. 홍어가 근해에서 다 잡힐 때는 전북에서는 그 홍어를 두고 간지미라고 불렀어요. 음흠. 어 거의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경북에서는 가불이라고 불렀어요. 음. 그리고, 함경도에서는물개미라고 불렀어요. 음. 어, 이런 식으로, 그 이홍어의 이름도 음. 굉장히 다양했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 가 옛날에 왜 함흥냉면에 한들이간게 홍어 진짜 네. 홍어냐. 아, 네. 를 가지고 이제논란이 어, 있죠. 어, 논란이 굉장히 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함경남도에서도 홍어가 잡혔기 그렇죠. 때문에 넣을 음. 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이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대요 음, 음. 어. 근데 원래 얘가 남진아 해성 어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류를 타고 이또 입이 고급스러워서 새우개 같은 갑각류들만 또 먹는 경향이 있답니다 아, 그래서 새우의 북상 시기에 맞추어서 함경도까지 음. 정말 생태학적으로 우성인 애들이 올라가는 거죠 음. 그래서 걔네들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함경도에서 잡히는 물개미는 특히 크고 굉장히 네. 좋은 애들이 잡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아, 애들이 그렇고요. 네. 그런데 어민들은요 확실한 구별법들을 몇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일단 이제 가오리의 경우에는 그 꼬리 끝에 치라고 하는 그 독가시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노란가오리가 대표적인데 이거는 한번 쏘이면 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예 아프고 실제로 독이 퍼져서 어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어민들이 맛이 제일 없는 가오리죠. 그렇죠, 아, 네, 맛없죠. 어민들은 음. 이 가오리 가시를 떼가지고요. 그 피부병 그 바다에서 일하다 보면 생기는 피부병 같은 게 있나봐요. 네. 근데 그 자리를 가시로 긁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 가시를 이 치를 또 떼서 네. 이용을 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홍어는 치가 없습니다. 아하. 네, 그 대신 홍어는 홍어 조시라고 <laughs> 만만한 게 홍어 조시라고 뾰족해가지고 만만하게 보기엔 엄청 크죠. 예, 건드리다가 다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어민들이 잡자마자 음. 얘를 제거를 한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만만한 게 홍어 조시라 그런 아 얘기가 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어는 이게 없고요 간재미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사실 사후적 구별입니다 간재미도 크기가 평균적 크기는 뭐~ 홍어 성체의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바다에서 사는 애들인지라 어떤 애들은 또 크거든요 근데 간제미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제미는 뼈 속에서 암모니아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간제미는 놔두면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요. 아그군요 네. 그래서 간제미는 말려서 보관을 하거나 음. 아니면 그냥 찜을 해서 먹거나 음. 이렇게 음. 먹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제 홍어는 삭혀서 아. 네. 저장을 해서 음. 이제 먹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죠. 뭐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오리들이 있는데 뭐 주가오리라든지 뭐 메가오리라든지 하는 가오리들이 있는데 네. 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효가 안 되는 가오리 그러니까 이제 간제미 네.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제 이철에 부 이철부터 삼월부터 한유 월까지를 제철로 보는 음식입니다. 음. 특히 이제 올해도 부안에서 네. 그 올해 삼 월의 음식으로 간제미와 바지락을 추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철에 서해안 쪽으로 한번 가셔서 간제미 찜또 이제 말린 간제미를 또 가져다가 말린 간제미 아니면 말린 가오리라도 뭐 좋죠. 꾸덕꾸덕하게 마른 거 가져다가 또 한번 찌면 또이 꾸덕꾸덕한 게싹 풀리면서 또 홍어만큼은 아니지만 또 이제 그 향이 또 물씬 풍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찜을 한입 각배어 물었을 때 풍겨 나오는 그 암모니아의 향을 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식의 순간은 간제미와 음... 어... 바지락으로, 바지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으로 이어집니다.